세대를 모시도록 자, 앞으로 나오세요. 앞으로 나오세요. 여러분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빨리 탈출하면 이기는 거예요. 네? 우승이에요. 네. 만에 하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모르는구나 하면 제가 통과를 시킵니다. 뭐 어려봤자지 뭐. 그럼요. 어려봤자지. 자. 자. 승룡팀입니다. 준비 시작. 자. 이 카페 가서 파는 건데 말이죠. 커피 말고. 달달해. 달달해? 달달해. 달달해? 달달해. 그것이 뭔가 달달, 달달, 달달해갖고 이거 저기 옛날에 이렇게 씹어먹던 거 있죠? 씹어먹던 거. 아, 엠도 같은 거 뭐지? 엠도? 이게 젤리 말고 옛날에 이거 먹었던 건데 그거에다가 이렇게 저거 섞은 거야. 달달해. 달달해. 사탕? 사탕 말고 이렇게 말고. 씹으면 쫀득쫀득 이게 땅콩 뭐 있죠? 쫀득쫀득 씹히는 거 땅콩 뭐 이렇게 쌓여있던 거 사탕인데 땅콩 뭐라 그러지? 그 미가? 아니.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? 거기 육아. 조 선생님 빠져. 빠져? 조 선생님 빠져. 빠질게. 어려워. 하얀 거 저기 안에 땅콩. 그러면 그 영어로 뭐라 그러죠? 이거 캐러멜. 고기인데, 고건데. 이렇게 저기 카페 같으면 카페 라떼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캐러멜 뭐라고 써 있죠? 캐러멜 네 글자. 캐러멜 뭐라 그러지? 캐러멜. 아니 근데 뭐 펜을 좀 해봐. 그 글자. 캐러멜 우유. 이게 뭐야 동물 중에? 저기. 네. 캐러멜. 감당하네. 좋았어. 마키아토. 오케이. 나오세요. 예. 네. 자 계속해 다음 문제입니다. 아이고 식은땀 나네. 이게 내 노래는 아니에요. 어? 난 네가 좋았는데 난 내가 좋았어. 예. 예. 자, 잘하세요. 이 얼굴은 아주 청순한 소녀예요. 그렇죠. 얼굴은 청순한 소녀인데 볼륨이 좋아요. 신조어예요, 신조어. 볼륨이 좋아. 그래서 이거라고 해요. 미스 코리아. 아니 얼굴은 순진 청순하게 생겼는데 야 몸은 섹시하고 이렇게. 아니 모르겠는데 좋아. 하여튼 우리 와이프 아니야 이거. 와이프. 그러면은. 아 그렇지. 커피 전문. 미국 같은 데 있잖아. 요즘 커피 우리나라에서 먹는데 빵인데 별 맛은 없어. 근데 거기다 버터 같은 거 발라 먹는 빵이 되게 동그랗게 생긴 거. 서양 사람들. 동그란 거. 달달한 거 말고. 베이글. 베이글. 그거야. 그건데 거기다가. 이게 뭐야? 이게 이제 가슴 나오고 이런 걸 보고 남자 말고 여자 베이글. 그래 남 베이글. 남 여 베이글. 여 베이글. 그 빵을 앞에 둬 놔봐. 거꾸로. 여 베이글. 베이글요. 베이글요. 자 이제 큰일 났다. 야 이거 어떡하지? 큰일 났네. 좀 이게 내가 또. 네 맞죠. 너무 어려운 빼. 난 여잔데요. 여잔데. 바지도 아니고. 스타킹도 아니야. 그렇지. 쫄딱 달라붙었어. 백바지. 아, 여잔데. 여자 송옷같이 생겼어요. 근데 쫙 달라붙은 걸 보고 뭐라 그래? 뭐 입었다 그래? 그것이 이제 내복이지. 내복같이 생겼어. 스타킹. 내복같이 생겼는데. 스타킹 같은 거야. 여자들 치마 같은 거 입고 속에다가 이렇게 겉에 나오게 요즘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. 미니스커트에다 스타킹. 그 스타킹 같이 생겼어요. 네. 그걸 뭐라고 그러냐고. 그거 백바지 아닌가? 뭐냐 이거. 어려운 걸 내야지. 아주 이 형님은 창만 하고. 아니 가만히 있어봐. 아니 그냥 단어 하나 스타킹인데. 하나 스타킹이 뭐예요? 도 다음에 뭐예요?
그 다음에 뭐라고? 어. 한 옥타브에서 도. 네! 어, 레야, 레. 수타레? 아니, 레로 시작해요. 레로 시작해. 어. 레. 레. 레인데, 이렇게. 어우, 딱 붙이니까 어. 이게. 뭐 왔다 그래, 이게. 네, 쫄! 시작해. 쫄! 뭐야? 뒤는. 어. 이걸 좀. 네루스? 아, 이게 뛰는 거 뭐라 그래? 영어로. 영어로. 영어로? 어. 이게 저 뭐지? 저 뛰는 걸 뭐라 그래? 아침에 일찍 뛰어. 이게 뭐라 그래? 한문으로 뭐예요? 한문으로 아침 일찍이 뭐야? 일찍 뜬다. 어? 무슨 할인? 일찍 뜬다. 아침에 일찍 하는 거? 아니, 아침에 뛰는 걸 뭐라 그래? 아침에. 아침에 다 이거 지금. 뛰기를 뭐라 그래? 뛰기. 레자는 갖고 계시고 레자는 갖고 계세요. 네. 그러면 레미스? 어? 레미스? 레미스 비스. 그러면 글자. 그 숫자도 갖고 계세요. 스스 어? 레자 갖고 있고 숫자 갖고 있고 가운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어? 레미스? 아니 그 갖고 있어요. 설명할게. 오케이. 그럼 아침에 막 뛰잖아요. 이거를 영어로 두 잔데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. 김영삼 대통령도 맨날 뛰었잖아. 이걸 갖고 뭐 했다고 그래. 아침에? 조깅! 조깅! 그렇지. 그러면은 조자를 버려. 그럼 뭐가 남아요? 킹! 네, 그러면 맨 앞자 버리지 말라는 거 뭐 있었죠? 도 다음에 뭐라고 했지? 네! 어. 그 다음에? 킹! 어. 끝에 거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. 스! 네, 그럼 합쳐봐. 합쳐서! 네기스! 정답!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생각이라고 안 나네. 레깅스는 사실 어려웠어요. 네. 너무 어려웠어요. 레깅스를 나를 내주면 어떻게 스타킹만 내줘야지. 그렇지. 아이고 땀났어. 지금 땀 레깅스 비슷한 게 이 부분이 없죠. 네. 레깅스 비슷한.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게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이게 정말 레버 같은 거죠. 레버. 예. 근데 랩을 의외로 유명해졌어. 한 번에 맞췄어요. 아니 랩은 저 판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당놀이에서도 많아요. 아유,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. 얘기하지 마세요. 음식을 차리는데 음식을 차리는데 사람 상태 시기시서 진도대도 아니야. 야 알맞게 지어놓고 염통산적 결들이고 남자 꿀도 소라져 나가미도 갖춰놓고 소변으로 이렇게 초장게장 갖춰놓고 이게 레벨이라는 거죠. 예? 네. 그리고 이제 베이글 이것도 신조어인데 너무 어려워. 왜 베이글 연줄 아세요? 이게 왜 베이글? 빵 아니야 빵. 베이글 예? 저기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? 베이커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? 빵집 아가씨. 빵집 아가씨. 세롬 씨. 이게 뭐야? 베이글녀는요. 베이비 페이스. 얘 동안의 이런 얼굴에 글래머러스한 몸매. 그래서 베이글녀. 몸은 글래머러스. 베이비 페이스 글래머. 신조어예요. 네. 어렵습니다.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.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를 그래도 손자들이 쓰는 거 또 아들들이 쓰는 말을 이렇게 알므로써 소통이 된다라는 게 저희 취지거든요. 취지거든요.